너 원래 빨개? 아니 빨개서 좋아. 빨개서 좋아? 아 찍는 거야? 응. 아니 많이 열렸는데 토요일날 체험 오신 분들이 아니 이게 너무 많아. 이렇게 많이 따먹었어. 행인 거 같아. 야 욕심이야. 보리수. 응? 보리수 유일하게 하나 달렸다 여기. 아 이거 우리 보리수 나무예요? 응 보리수 여기 달렸잖아. 아이고. 조심해 조심해. 제 딸 먹어봐봐 이거. 보리수가 뭐야? 좀 먹어봐봐. 삼촌, 옛날에 이거 되게 많이 먹었어. 삼촌네 그거 엄청 많은데. 그거 한번 이제 그것도 술 담그면 좋은데. 보리수가 술이 더 좋아? 많이 담그지 않을 것 같아. 아 그래? 얘가 더 맛있어. 그게 더 싫텐데? 아니죠 달아. 단데? 우와 너무 많이 달려갖고. 이것도 나중에 좀 솎아주면 더 좋지 않나? 응? 솎아주면. 아니, 많이 솎아준 거야 이게. 근데 엄청 다닥다닥. 야 이거 진짜. 저기는 누가 나무채로 가져갈. 아, 내가 어제 한 거야. 가져갈려다가 어제 잘랐어. 이거 이제 요 앵두를 해서 우리 술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 이제 딱 한 사람이 있거든요. 그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술을 갖다 이렇게 담그려고 합니다 이게. 요 앵두 봐봐. 딱 한 사람이 누구야? 아이. 말 못해. 하여튼 딱 한 사람은 지목은 못하지만 나도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아내도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아들도 별로 안 좋아해. 근데 그 한 사람이 있어. 있는데 와 한 명밖에 그 안 아, 그러면 탈로 나는 건가? 한 명밖에 안 남는 한 명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러면? 그 한 명이 술을 좋아하더라고. 근데 이제 좀 줄이기로 했잖아. 맞아요. 한 달에 두 번만 먹기로 해서. 맞아요. 평일 두 번? 어? 평일 두 번. 평일 두 번 먹으면 안 되지. 주말 빼고 평일 두 번.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냐? 이게 앵두주가 담으면 색깔이 되게 이쁘잖아. 옛날에 우리 담아봤었잖아. 빨개. 아빠 여기. 아니 딸기 펴는 데는 체험 오신 분들이 다 따가시고. 엄청 따먹었어. 딸기 힘든 부분만. 이 가지인데 엄청 따먹었다 이거. 아 이거 너무. 이건 누가 오더라도 이거 막 따가도 되겠다 이거. 그래도 되게 많이 남을 것 같은데. 와 이만큼 땄어. 이거 양만치. 와. 아니 앵두 이 효능이 뭐 어떤 거 한번 찾아봐봐 검색. 앵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수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성분이 있어 부종치료에 좋대. 그리고 앵두는 폐기능을 도와 가래 제거를 해주고 소화기관을 강화해주는 것으로 물론 혈색을 좋게 한대. 아 술 먹은 다음에 이거 먹으면 좀. 그래서 당금주를 담그나 보다. 아. 병 주고 약 주고. 병 주고 약 주고네 진짜. 이런 젠장. 피로 해소에도 좋다니까. 야 이거 이 정도면 뭐. 와 우리 여기 밑에 저기 뭐야 저거 포도 야 포도 잘 열렸다. 저거는 무슨 포도야? 무슨 색깔? 저거 그냥 검은 거. 검은 거.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앵두가 제일 먼저 달리는 거잖아. 그 앵두 달린 다음에 지금 저기 사과도 달렸는데? 사과도 달렸고 앵두 달린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앵두 끝나고 나면 이제 체리 심은 거. 체리 심은 것도 이제 또 나오잖아. 그리고 체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열린 게 뭐지 살구. 저거? 이건 옆에 살구 나오고 저거는 사과. 살구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자두 나오고 복숭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사과 대추
그렇게 그 계절별로 쭉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 지금 뚝에 쭉.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에도 지금 대추나무하고 많이 심어놨잖아. 그리고 이게 대추나무 보니까. 대추나무 진짜 꽃 피기 전에 뭐 약해야 된다 그러던데. 근데 이제 그거 지금 얘기하려고. 대추나무는 지금 이제 이렇게 막 꽃이 폈잖아, 이렇게. 저 여기 봐봐. 여기 꽃이 이렇게 폈잖아, 여기. 가까이 하면. 여기 이제 꽃이 이렇게 폈잖아. 그러면 이게 요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약을 몇 번을 쳐야 되냐면 거의 한 6번 정도를 쳐야 된대, 이게. 꽃 피고 막 이래, 그때. 그래, 6번 정도를 쳐야만 이게 그 대추 안에 벌레가 없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대추나무가 생각보다 꽃 필 때는 약을 많이 쳐야 되는 거야. 당근주 시작할게요. 앵두 당근주? 네. 설탕을 한 컵, 두 컵. 이제 요리에서 내가 밀리는데. 아니, 이게 술 되니까 적극적인데. 이렇게. 1대1 비율로 버려지듯이 해줘야 된다고. 버무려서 설탕에 약간 쩌들도록. 앵두가? 당근주는 원래 좀 약간 단맛이 있어야 되니까. 당근주가 잘못 먹으면 금방 술 채. 맞아. 또 이게 단술이라서 그래, 단술이라서. 이렇게 해서. 안전병이 술이다 그러잖아. 먹으면 달아서 조금 좀 홀짝홀짝 마시다가 뿅 간다.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 세 컵만 넣으셔도 되는데, 저는 단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컵. 네 컵을 총총 다 타려고. 어차피 나만 먹을 거라서. 내 취향만 맞추면. 이렇게 해서. 침 고인다, 야. 이렇게. 이렇게. 해서. 자, 이제 여기 통에다가 아래 깔아줄게요. 재밌네. 아이고. 일단. 맛있다, 야. 응? 설탕 이렇게 찍으니까 있잖아. 더 달아졌어? 응, 달콤, 새콤, 그래? 응, 응. 어휴, 앵두를. 에휴. 통이 적은 거 아니야? 통이 남잖아. 통을 좀 작은. 여긴 술인데? 그럼 술이 적게 들어가는데? 어차피 소주가 지금 세 병밖에 없어. 위에를 살짝 덮어줍니다, 설탕으로. 설탕을 덮어주고. 빨대 그렇게 따면 안 되잖아. 어? 팔꿈치로. 여기 부려도 되는 거였어? 그럼 여기 소주는 처음처럼. 원래 당근주는 약간 도수가 높은 걸로 하는데 우리는 약간 술을 다 못 먹으니까 프레쉬한 걸로. 뭐야, 이게 세 병도 별로 안 되네? 두 병만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다 잠겼는데 두 병만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? 부족한데. 마지막은 견고하게. 아. 회오리. 아우, 나, 그, 나 목소리 너무 크게 나오네. 너 화면 흔들린 거 알지, 너 때문에. 우리 딸 때문에. 딱히 보여주면 안 되는데, 봤지? 방금 날리는 거. 나 못 봤어. 위에 독소 날리는 거잖아.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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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.
탁. 이렇게 도와주면 됩니다. 이러면 당근 죽고, 아, 이만큼 어떡해. 이만큼 어떡해. 이거는 내가 내일 소주를 두 병 사와서 붓게요. 이러면 당근 죽고. 쉽네. 네, 쉬워요. 이거 며칠 있다 먹으면 될까? 한 일주일 있다 보면 될 것 같아. 이 색깔이 이쁘게 부글하더라고. 그렇지, 이쁘게. 우리 전에 여기를 한번 다 먹었고 먹을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안 냈잖아 그냥. 이렇게. 예쁘죠? 아휴, 재밌다. 진짜 웃긴다 야. 이 소주 담그고. 소주가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냉장고에 계속 있던 건데 이럴 때 또 소주가 쓰이네. 하여튼. 아이, 술이 부족해서 어떡해.